전국의 중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5원칙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수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집중하는 습관과 태도, 공부는 습관과 자세거든요. 두 번째는 메모하거나 필기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제라든가 어떻게 안내됐을 때 그거를 메모했다가 반드시 그때 해내는 과제에 대한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. 네 번째는 싫어하는 과목을 기피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암기력이 좋으시잖아요. 암기는 사실 복습이 힘이거든요. 복습의 힘.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. 또 심화 3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플래닝을 제발 좀 해서 네, 계획을 짜서 하나씩 해보는 훈련. 두 번째는 중학교는 참여활동이 많습니다. 만들어보고 협력하고 얘기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 할 때 한결이 강점이에요. 이거 열심히 해보라고 해보시고요. 마지막은 불편함을 만나야 되는 공부가 필요한데 이걸 내가 왜 틀렸지? 이걸 내가 왜 모르지? 그럼 그거를 탐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원칙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이상입니다.